인사. 아니 가끔 시합장 가면 저보다 한참 어린 선수들인데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선수들 많거든요. 꼰대시네. 아니 꼰대라기보다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 그거는? 나 대신 꼰대였거든. 왠지 이게 관장님한테 있던 게 나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갑자기. 잘하고 있어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7월 23일 로드 FC 시합 뛰기로 한 우리 세 명의 파이터들을 모시고 세 명에서 알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정현 선수랑은 시합장에서 좀 많이 봤는데 대화는 솔직히 좀 많이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시합장에서 되게 깍듯하게 막 인사하고 그래서 좀 되게 좀 호감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, 아니 가끔 시합장 가면 저보다 한참 어린 선수들인데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선수들 많거든요. 좀 근데 꼰대시네. 아니 꼰대라기보다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 그거는? 좀 약간 나 대신 꼰대였거든. 왠지 이게 관장님한테 있던 게 나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갑자기. 잘하고 있어. 시합장은 또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생각합니다. 네, 저희 MZ 세대는 그렇습니다. 몇 살이십니까? 지금 21살 됐습니다. 21살. 한영이 몇 살이십니까? 저 23살. 좋다. 네. 근데 21살인데 귀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뭐라래 무슨 게 만두귀가 돼서 제가 이쪽이 모습이 제가 약간 아동 학대한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듭니다. 얼굴 집에서 베개 비볐습니다. 래퍼인데 래퍼가 이렇게 쑥스러워하십니까?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. 대표님 없으시면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표님 계시면 또. 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. 아니 아닙니다. 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. 아니 아닙니다. 셋이서 얘기하고 싶죠. 빨리 얘기하십시오. 아 근데 앨범도 냈나요? 앨범이 6월 30일 날 또 이제 싱글이 하나 나왔는데. 곡은 막 직접 쓰고 막. 네, 저희 쓰고 같이 작업도 하고. 네. 래퍼가 약간 좀 시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있어야지 또 가사도 쓰고 그래요. 가사는 좀 어떤 가사예요? 긍정적인 거, 약간 부정적인 거. 가사는 약간 좀 부정적인 거, 긍정적인 반반 섞이는데. 이렇게. 그럼 평소에 이제 막 그런 걸 막 생각하겠네요. 영감을 받기 위해서 막 운동하다가도 막 뭔가 떠오르면 딱 적어놨다가. 뭐 격투기 하면서 느낀 것도 좀 많이 이렇게 하고. 그러면은 격투기로서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아요? 아니면은 래퍼로서 더 알려질 것 같아요? 격투기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. 저는 오히려 격투기 선수로 알려진 게 더 좋아서.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은퇴를 원래 얘기하셨잖아요. 다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한번. 아 그때 은퇴를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이거 맞고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. 네,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서 생각을 하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 고생했거든요.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잖아요. 그 시합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져버리니까 이렇게 떠나기엔 너무 아쉽다. 이렇게 떠나더라도 뭔가 멋있는 모습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고 떠나자. 그래서 은퇴를 번복하고 이번에 또 한번 다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. 소방관이면서 대한민국 소방관이면서 또 로드 FC 선수이면서 또 아기들 아빠 좀 무게를 많이 내려놓으신 거지 않습니까? 아 그렇지. 또 우리 아기들 얘기해도 갖고 또 상당히 우리 다정다감아 아빠 안 다치고 열심히 싸우고 멋있게 싸우고 돌아올게. 응원해줘.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나이를 먹고 이제 아이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흥분하고 막 막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진짜 마인드가 좀 바뀌는 것 같아.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. 예전에는 이 경기가 어떻게 인생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이 경기보다 더 중요한 내 삶에 이제 뭔가가 있으니까 지켜야 돼. 그렇지. 이 경기에 대해서 너무 막 진짜 집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.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경기 준비하는 데 있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. 제가 요새 훈련 끝나고 유튜브 좀 이렇게 많이 보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홍 대표님 시켰다. 아, 저는 관장님의 꼬꾸각시가 아닙니다. 그렇죠. 근데 뭐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근데 사실 이게 자기 누가 시켜도 자기가 하고 안 하고 하라고 하면은 꼭두각시밖에 더 되고. 아 근데 자기 그 본조가 있어야지. 이 격투기 선수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격투기 선수들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기 또 마케팅을 스스로 좀 해야 되는데
이게 좀 외국 선수들이랑 다르게 좀 나대면 좀 격투기 선수가 너무 가볍다.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약간 비난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자꾸 점잖은 척하고 이래서 이게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조명받지도 못하고 되게 안쓰러워요. 근데 누군가를 뭐 도발한다는 건 그래도 자기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수단이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뭐 누가 시켰네 뭐 만에 하면서 뭐 뒤에서 욕하고 막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. 근데 확실히 근데 이 도발이라는 게 뭐 UFC에서도 맥그리거나 뭐 이런 선수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이슈몰이를 하고 뭐 그런 거는 어쨌든 이 격투기계에서 일반화된 거니까. 근데 그걸 뭐 우리나라 선수가 한 달에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. 그렇다고 뭐 외국 선수처럼 막 가족을 욕하고 막 그런 선까지 넘진 않으니까. 네.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관람하는 격투기 팬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죠? 맞습니다. 네. 그걸 갖고서는 뭐 뒤에서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리고 그래서 보기 싫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. 좀 그렇게 생각을 해. 종교가 천주교인데 미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약간 뭐 제가 시합 때 그래서 이제 빨간색 종류를 안 입어요 제가. 근데 그런 거 안 입으니까 계속 이기더라고요. 약간 징크스가 있구나. 징크스가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원주 대회 징크스가 있어요. 예전에 하야시 타모츠 선수랑 신나게 싸우다가 그때 로블로 반칙으로 이제 경기 재개가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판정패 당하고 그때 박승모 선수한테 28치고 KO 당하고 나서 이번에도 원주 대회라 갖고 되게 부담스러워요. 저는 그 중고등학교를 원주에서 지내가지고 네, 친구들하고 뭐 지인들 다 원주에 계시니까 2018년 7월 28일 날 경기 떴을 때는 그 부담감까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더 잘 안 풀리고 급하고 막 더 멋있게 보여주고 싶고 막 이래서 지지 않았나. 그 얘기를 하니까 나도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형은 소방관 파이터라는 타이틀로다가 이제 경기를 나가잖아. 그러니까 이제 개최량 때도 소방관 옷 입고 그다음에 이제 입장 경기장 입장하기 전에도 소방관 옷 입고 막 경례하고 막 어떤 네. 퍼포먼스를 준비하잖아. 와 근데 그런 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 경기하기 전에. 거기다 또 원주 대회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소방서 근무하는 이제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또 응원을 왔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개최량이고 뭐 입장할 때 멋있는 척 다 했지. 뭔가 경기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게 경기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그 외적인 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박승모 선수한테 진짜 이거 카운터 딱 맞자마자 다리가 딱 풀리면서 그로기가 왔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지랄났다. 저 바깥에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. 나 내일 출근해서 사람들 어떻게 보냐. 이 생각이 나는 그 맞는 와중에도 그래갖고 다리가 풀렸는데도 어떻게든지 일어나갖고 살아나갖고 또 싸우려고 하다가 후속탈 또 맞은 거야 카운터를. 그 와중에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.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. 그러다가 이제 레프리가 와갖고 딱 시합 중단시켰는데 때문에 이제 운영의 몇 번 왼손! 왼손 들어갑니다! 또한명 구강타! 연습해서 펀치를 얻고 있습니다! 박승모 밀고 갑니다! 경기를 끝낼지 경기를! 쥐구멍이 있으면 진짜 도망가고 싶은 생각뿐이 없더라고. 그 네. 연승 하시고 계시잖아요. 그 맞아요. 저 네. 연승 중이구나? 시합 준비할 때 마음가짐이나 이 멘탈 관리 이런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나? 시합은 제가 무조건 이긴다 생각하고 어떤 상대를 붙든 제가 패배한 순간을 무조건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그 저의 이런 욕먹는 거 패배 후에 아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진짜 막 아 이런 열정이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연승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옛날에 막 3연승, 4연승 했을 때는 와 연승하고 있다 약간 7연승 그냥 와 7연승 지금 난 3연패 중인데 지금 혹시 만약에 몰래 뒤에서 UFC에서 만약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와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UFC요? 뭐 UFC도 뭐 좋은 단체죠. 네. 네, 일단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ODFC 이 좀 뭔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꿈들이 있어서 네. SNS에서도 밝혔지만 그러니까 가시겠다는 거예요?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? 저는 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죠. UFC 가고 싶은 마음은 네. 있죠. 네. 근데 ODFC에서 좀 뭔가 네. 뭐 소문에 들리는 바로는 UFC 뭐 가고 싶어도 정문홍 관장님이 안 보내준다고 정문홍 대표님한테 네. 뭐 제가 뭐 오퍼가 뭐 어떻게 왔었지만 네. 얘기도 안 드렸고 예. 죄송해서 거절을 했는데 예. 좀 우리를 좀 더 생각을 한 거고 사실 정모성 대표님이 제가 가고 싶다고 끼어보고 싶다고 하는데 안 보내주신 분도 아니고 사실 제가 거의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부터 정모성 대표님 봤는데 사실
하고 싶다면 다 약간 해주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뭐 밖에서 조금 이 그 이렇게 이 커뮤니티 이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들이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분들 뭐 의견을 존중을 하거든요. 근데 뭐 존중을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뭔가 사람 자체가 좀 뭔가 그렇게 되는 게 좀 저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종동 대표님은 제가 사실 싸우고 싶다면은 네. 보내주실 분이고 관장님은 저도 언제든지 UFC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. UFC에서 안 불러주네요. UFC 가고 싶습니다. 데이나 화이트 회장님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. 열심히 싸우겠습니다. 와우. 아 맞죠 맞죠. 이렇게 좀 싸울 더 이기고 싸울 상대가 없어서 만약에 UFC에 뛰게 된다면 저는 좀 뭔가 그 마무리를 꼭 로드 UFC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저 이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타단체 얘긴데 네. 파이트머니 이런 이런 미지급 사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 하나 인터뷰를 봤는데 한국 격투기 단체는 원래 다 그렇다. 돈이 없다. 그래서 미지불이 된 것도 약간 좀 납득화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어떤 뭘 봤어요 제가. 근데 로드 UFC는 경기가 2주 만에 보내지 2주 만에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격투기를 좀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는 좀 그런 게 좀 뭐 나이는 어리지만 사실 격투기 경력도 전 오래됐고 그거를 좀, 좀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으로서 화가 많이 나더라고. 그리고 요즘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맨손 싸움하는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. 맞아요. 아 맞습니다. 그래서 와 그거 보고 아이 개새끼들. 아니 요새 진짜 파이트 클럽 이후로 이제 그런 유사한 이제 콘텐츠를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무주기적으로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, 저도 좀 보기는 좀 좋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뭐 격투기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쳐도 그래도 이 스포츠로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 글러브도 안 끼고 뭐 이상한 수영장 뭐 맨바닥에서 막 싸우고 있고 그게 사실 뭐 스포츠가 아니라 싸움밖에 더 될 게 없으니까 사실 이미지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 격투기 선수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가 진짜 뭐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또 이래버리면 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짜 정교화되는 이제 우리가 스포츠 자체는 그런 이제 거에 대비해서 다들 준비가 돼 있고 그렇죠. 만약에 사람 죽기라도 해봐요. 익사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. 격투기 망합니다. 제발 좀 맞습니다. 정신 좀 차리세요. 네.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